사사기 6장에서는 사사 기드온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말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타락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들을 징계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기들이 받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라 한 것이 아닌데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이 압제를 계속하니까 압제한다는 말은 수확기에 이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모든 소산 그리고 식물들 양이나 소나 나귀를 다 그냥 다 몰수해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수고를 하고 땀 흘려서 농사한 것을 싹 가져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약탈, 미디안은 약탈 민족인데, 유목민으로서 약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말씀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 마귀나 또는 모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지면서 고통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산이나 구멍이나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 메뚜기 떼같이 왔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결국 뭐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한 선지자가 와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이 땅에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냐라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환란들 그런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징계가 되고 또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다 형편과 처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면은 무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하에 보면 기도원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기도원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저하는 사람.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네 번이나 사양을 했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뭐 능력이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대가지고 그 모세가 사양하는 것처럼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저함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서 미디안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그저 우린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원은 저는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안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석구리에 담아가지고 구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다가 갖다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물을 향해서 손에 지팡이를 끝을 갖다가 그 예물에 대할 때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 표정을 보여주게 되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내가 이제 죽게 됐다 하니까 오히려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그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게 내 아비의 수서 7년 된 둘째 수서를 취하고 그리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원이 종들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 아비 집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모든 우상들을 집집마다 다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니까 그것을 다 제거해버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우상단들이 다 제거됐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도 기도원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 그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 사람들한테 바알을 때려부셨으면 바알 신이 오히려 우리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진짜 그게 그 신이 진짜 신이면은 기도원이 어떻게 내 아들이 살겠느냐
이러면서 변호를 하게 됐는데 아무 사람들도 다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뭐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때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바알과 대적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군대들이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다 해서 진을 치게 되니까 이제 기드온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팔을 붙잡고 아비에셀 족속을 다 모으고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서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모든 지파를 통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지면서 전쟁이 시작할 지음인데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면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이렇게 뒀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계속 있게 하고 이슬이 이 땅에는 있지 않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슬이 뭐 땅이나 양털 거기에나 다 내리는 게 이슬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그 양털을 보니까 이슬이 땅에 있지 않고 양털에만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짜서 물이 한 그릇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거꾸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있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또 정말 그 이슬이 이제는 마당에만 있고 양털에는 없게 됐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 기도원은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이 계속 더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또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런 표정을 봤지만 확신이 없었던 이 그 기도원이 이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그 자손들이나 그 백성들이 다 이런 어려운 때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구원과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중요하고 성령 강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커져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런 기도원의 모습도 역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또 오늘의 이 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또 이런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키웠을 때 또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